F90mm, F2.8 매크로지 OSS 렌즈의 F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 렌즈는 다이렉트 드라이브 SSM을 채용하여 부드럽고 조용한 포커싱 전환 성능을 보여줍니다. 이 렌즈는 촬영 상황에 따라 초점 거리에 제한을 두는 레인지 리미터 스위치, AF 록 버튼, AF MF 클러치 등을 갖춰 다양한 촬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으며, 레인지 리미터 스위치의 경우 0.28m에서 0.5m, 0.5m에서 무한대, 0.28m에서 무한대 세 가지의 초점 거리에 제한을 둘수 있어 접사뿐만 아니라 포트레이트나 망원 환경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 기종은 A7II이며 초점 모드는 단위 촬영 AF, 초점 영역은 중앙으로 설정하여 먼저 0.28m에서 0.5m의 AF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0.5m에서 무한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0.28m에서 무한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